2차와의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일까요?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. 아,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법자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2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하는데 불법자 운전자는 나한테 잘못이 있나요? 제가 뭐 잘못했죠? 이런 질문입니다. 영상 같이 보시죠. 블박차가 뒤에 가고 앞차가 저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하죠? 오른쪽으로 빠집니다. 빠졌던 차가 이런 아니 저 차가요 오른쪽으로 멈추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돌면은 어떡하겠습니까? 여기서 이쪽으로 피해서 이 차랑 부딪히죠. 저 차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안전지대 쪽으로 이렇게 겨우 네, 이 차량은 사고를 피했지만 이 차량은 결국은 이 차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쿠 오른쪽으로 가길래 멈추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때 딱 예, 크락션 누르는 소리가 나죠? 네, 딱 이 턱소리가 크락션 누르는 소리였나요? 크락션 작게 누를 때 탁 때리면 좀 빵 조그맣게 나는데 정확치 않습니다. 여하튼 간에 최대한 나름대로 빨리 대응했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졌어요. 몇 대 몇인가요? 상대차는 80대 20 주장하고요. 블박차는 100대 0 주장합니다. 이번 사고는 과감한 판사만 나오면 100대 0입니다. 아니 거기서 유턴하더니 말이나 돼. 말도 안 되지. 설령 유턴하려고 그러면 뒤를 잘 봤어야지. 뒤를 한번 보고서 갑자기 들어오면은. 그리고 들어갈 때 우회전 저 오른쪽으로 빠질 때 저 쓰는 줄 알았지.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야. 그런데요.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. 저도 100대 0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. 너무나 괘씸하잖아요. 하지만 제가 과실 비율은 100대 0이어야 옳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설명들을 앞으로 종종 드릴 겁니다. 이 부분은 뭐가 아쉬울까요? 보겠습니다. 이곳이 2차로였다가 저 어떻게 되나요? 1차로 줄어들죠? 2차로 더 줄어들어요. 그럼 여기는 차로가 없어지는 곳입니다. 오히려 여기서 오는 차들도 합류해 들어오면서 양보 표시가 있어요. 그럼 여기가 차로가 하나입니다. 하나인데 그럼 이 차가 여기 멈출 수도 있죠. 멈출 수도 있고요. 물론 불법 유턴할 것을 예상 못합니다. 아니 불법 유턴할 거 어떻게 예상하겠어요?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곳이 이 차가 멈춘다면 이쪽으로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차가 내 앞에 가던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저 차가 좀 완전하게 멈추는 걸 보고 하면 안 될까요? 오른쪽으로 어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라든가 오른쪽으로 우회전에 들어갔으면은 그럼 다 그냥 가도 되는데요.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요. 이 차도 나랑 같은 방향, 나도 같은 방향. 이럴 때는 앞에 가던 차가 옆으로 빠졌을 때 그 차 옆, 여기 빠진 차, 그 차 옆을 지날 때 조금 속도를 낮추면 어떨까요? 그렇다고 해서 저런 경우에 저 차가 불법 유턴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던 차가 갑자기 또다시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.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. 멈출 수도 있고 저기 차를 세울 수도 있고 차를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차를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한 10%나 20%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가 차를 안 세우면은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것에 대비해서 이 차가 여기 서는 걸 보고 서는 것은 판단이 되죠. 가다가 딱 멈추면은 멈춰 있는 것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는 그럼 내가 빨리 가면 판단 못 해요. 근데 내가 저 차가 오른쪽으로 빠질 때 속도를 좀 줄이면은 저 차가 완전히 멈추는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죠. 속도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 차가 들어오면 그때 빵 하면서 멈추면은 그런 사고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과실 비율은 100대 0에 옳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빠진 차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괜찮은데요. 그 차가 다시 휙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은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차가 방향이 앞으로 되게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과실 비율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고를 안 당해야 됩니다. 저렇게 이상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할 수 있음에 미리 대비하면 어떨까요?